안녕하세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악보를 보지 않고 노래를 치는 것이 희망사항이자 로망이죠. 사실 그것은 어쨌든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습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 머릿속에서, 이 스킬, 자기의 기술 속에서, 악보가 다 머릿속에 있진 않겠죠. 네. 잠시만 이쪽으로 좀 와서 촬영해 주세요. 이걸 보면서. 자, 제가 오늘 뭘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제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통기타 캠프촌을 만든 통기타 캠프촌의 촌장이면서, I love song, 통기타의 가르치는 분이죠. 사람이죠. 제 스스로가 분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죠? 자, 오늘 뭘 설명드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악보가 이제 필요하겠죠? 보통 기타 치는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서 악보를 막 구하죠. 없으니까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돈 주고 사고죠. 저도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악보를 악보 회사에서 많이 샀어요. 이제 나만 볼수 있는 나만의 악보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통캠 악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그 TV를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비싼 걸 사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중고를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악보를 집에 한 곳에 자기 방에 두는 거예요. 장착해 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컴퓨터에 가급적 불필요한 걸다 버리고 꼭 필요, 기타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악보를 해놓으면 가, 나, 다, 라, 마, 바 순서를 저는 동요도 씁니다. 동요도 두고 또 산노래라는 별도를 두고 또 연주곡은 따로 두고 외국곡이라 해서 팝송 따로 두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만일 다에 들어가 볼까요? 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가면 보기에서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만일 여기에서 미리 보기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악보가 하나하나씩 미리 다 보여요, 또. 그러면 이제 한 목에 다 보려고 하면 힘들겠죠. 이렇게 일일이 다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더욱더 사랑해. 뭐, 덕수궁 돌담길, 데스페라도, 도로남, 뭐, 도시 안녕.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보세요. 보기로 갔어. 자, 그냥 아이콘으로만 본다. 또 이렇게 아이콘만 나오겠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둡니다. 보기에서 간단히 봅니다. 간단히 보면, 어차피, 가나다 순서대로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럼 내가 만일, 뭘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는 걸 본다. 그럼 이걸 딱 클릭해서 우측 마우스 딱 해서 미리 보기를 딱 합니다. 하면 딱 나오겠죠. 그러면 기타를 딱 들고 이제 멀리서도 볼수 있죠. 그죠? 기타가 거기 돼 있구나. 이게, 자, 기타 옆에 이제 항상 기타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좀 이제 멀리서 볼 사람도 이렇게 멀리서. 이게 제가 이 악보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간단한 악보가 그냥 뭐 악보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막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죠? 오늘날 저는 I Love Song을 운영하면서 저에게 강의를 받는 사람, 저와 함께 논의하는 사람, 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또 악보를 저만이 이렇게 볼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책을 한장한 장씩 가지고 스캔을 하면서 포토샵 하면서 이런 작업을 같이 오늘날 이렇게 수천 장의 악보를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겠어요. 그러나 이건 유한한 게 아니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계속 또 수집해야 되겠죠. 개인의 악보는, 그죠? 얼마든지 수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데 여기 컴퓨터는, 자, 컴퓨터의 단점이 뭐냐면, 항상 이 마우스를 건드려야 됩니다. 다음 곡을 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항상 건드려줘야 됩니다. 김재승의 당신 따라갈 것은. 순서대로. 그죠? 아니면 또 이걸 끄고, 이렇게 가서, 내리고, 또 이제, 다른 곡 들어가려고 하면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사랑, 사자 들어가죠. 사자 들어가서 역시 보기에,
이제 간단히 해서 자 제목을 또 차단해놓으면 안치만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미리 보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마우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인쇄를 하고 보기에 쓰는 대한민국 최고의 악보가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 놀라셨죠? 아이러브송의 그 조일민 촌장이 이런 악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선사를 해드리고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이제 보세요. 자, 만일 이제 이걸 책으로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무르기 해서 우리 통기타 캠프촌에서 순서대로 같이 부르는 책입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죠. 우리 회원들이 이걸 같이 공동의 66번 그러면 봄 표고 60 만일 7번 봉숭아 부르자 해서 같이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서 요게 딱 만들고 인쇄하고 편집한 금액을 같이 공동으로 나누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되겠죠, 그죠? 절대. 그것은 개인의 양심에도 달려 있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동호회나 기타 동호회나 가면 이렇게 책으로 다 책자를 만들어서 개인이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지만은 이게 이제 많아지면 자 불편하죠. 그리고 또 순서를 또 넘겨야 되고 그죠? 이런 불편함이 있겠죠.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 컴퓨터로는 컴퓨터화 시켜놓는다든지 하면 이제 자기만의 또 공간에서 빨리빨리 볼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서로의 장점이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핸드폰 기능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제품을 선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혹시 자칫하면 삼성에서 나왔어요. 광고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이게 제품 뭔지 모릅니다. 이거 가려야 되는데.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제 갤럭시나 이런 거뭐 작은 핸드폰 아이폰으로 악보를 보면서 밖에 나가면 친구들 기타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부 요만하니까 안 보여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안 봐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그겁니다. 악보 나오죠? 손으로 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보 누르죠? 그대로 나오죠? 똑같이, 그죠? 자, 그럼 요번에 가 들어가 보자. 가. 쫙 나오죠? 그죠? 요번 순서가 이제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고, 손으로 누르면 되는 게. 자, 장철웅의 기적 한번 눌러보죠. 여러분, 장철웅 기적 노래 아세요? 사용은, 갤러리 이거로 볼까요? 자,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장점이 뭡니까? 난 오늘도 사랑에 빠져 바보처럼 웃고 기타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장점 뭡니까? 마우스를 안 건드려도 되죠.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자, 기쁜 우리 사랑은 사랑하고도 여러분 이제 악보를 이용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컴퓨터에도 자기 악보를 집에 넣어두고 책으로도 책은 각자 동아리나 나갈 때 아니면 뭐또뭐 출판사에서 어디서 저 문고에서 사도 내고 이거 이제 태블릿 PC라고 합니까? 태블릿 PC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또 제품 이름을 치자면 갤럭시 뷰라고 하죠. 일부러 큰걸 샀어요. 반텀짜리 이런 거 12인치짜리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14인치짜리 이런 거큰걸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딱 펴놓고 우리 여기 공간을 봐봐요. 이 공간에서 통기타 캠프촌에 오시면 이렇게 놔두고 같이 칩니다. 그럼 보기 훨씬 낫죠. 책을 놔두고 이렇게 펴려고 하면 책은 한계가 있죠. 이 수천 곡, 여기에 보면 수천 곡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용하실 때, 제가 오늘 이런, 저의 이런 선생의 이런 모습까지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이 편리한 문명의 이익을 잘 이용하란 말입니다. 잘 이용하라고. 그저 맨날 종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편하잖아요, 지금.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빠져나가면, 다른 곡으로 빠져나가려고 이제 빠져나가 또 다른 곡도 또 치면 돼요. 또아 들어가 봅시다. 아 들어가서 이영에 들어가서 그죠? 쭉 치면 되고. 그죠? 나오 일편단시 민들레야 뭐다 나오네 그죠? 일편단시 민들레 조용필 켜볼까요? 나오네요. 딱 깨끗하죠? 그죠? 예 지금 이 저의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야 자꾸 끝내주네. 야, 알려보송 저 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꾸 저 근데 다좀 구할 수 없을까? 저 돈이 한만 들더라도 저거 다 받을 수 없을까요? 팔지 않습니다, 절대.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좀 공유하면 안 되냐? 할수 있겠죠? 어디 뭐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혼자 노래하려고 무슨 재미있습니까? 하지만은 적어도 통기타 캠프촌에 회원이 된다든지, 여기도 회원제로 합니다. 통기타 캠프촌 회원이 된다든지, 회원제는 뭐 주주회원도 있고 평생회원도 있고 정회원도 있는데, 회원이 된다든지 뭐 그 저 그만큼 이 그 제가 하는 사업에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죠. 준 만큼 돌려주죠. 또 받은 만큼 돌려주죠. 그죠? 서로가 그런 어떤 커넥션이 있을 때, 아, 우리 회원이 있는가 싶을 때는 제가 이 악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빌려드릴 수도 있고,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장착해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악보 한 개를 가지고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전 악보 회사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I love song 통기타는 절대로 악보를 팔아먹는 회사가 아니고, 악보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노래를, 기타를 가르치고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악보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그걸 위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 악보를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줬습니다. 만일 이 악보가 같이 공유하고 싶고 필요하고 싶고 아이러브송 촌장 그한테 하고 같이 패밀리가 되고 싶고 인연이 되고 싶고 평생 동안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여기서 즐기고 싶고 되고 싶으면 누르십시오. 저에게로 오십시오. 회원이 될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만한 내 자신의 그 돈은 남에게 투자하지도 않고 선사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나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서로 가져가려면 그런 심리는 일종의 좋지 않은 심보죠. 그죠? 상대가 해놓은 노력을 이만 게 있다면 그 이상의 내가 상대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자, 보니까 혹시 자칫하면 제품 선전하는 게 돼버리는데, 제품 선전해도 벌써 주면 뭐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시절 생각하다가, 아, 이거 이제 전기 낚일 때는 이렇게 다 끄고, 이 뒤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기가 안 되고 다니죠, 이렇게. 오래 갑니다, 몇 시간. 그럼 이걸 이제 차에 넣어 다니는 거예요. 차에 넣어 다니고 있다가, 딱 어디 공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다시 딱 했어.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딱 다시 나오잖아요. 딱 하면 이렇게 앉아서 공인하는 거예요. 이 책을 알려면 빌리 넘겨야 되죠. 이거는 바로 탁 들어가면 그죠? 악보 착착 바로 아무거나 바로 착착 볼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이제 오늘 컴퓨터 책에 대한 내가 장점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고, PC를 사용해야 모바일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고, 책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I love song의 조일민 원장, 조일민 촌장에게 여러분들이 다가오시고 원하시면 이 모든 편리함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